자, 오늘 게임은 명혼의 꽃 스킨. 솔직히 티모 때문에 다시 하는 거임. 티모 스킨 너무 귀엽게 나왔더라고. 그리고 무슨 알이 저거. 여러분, 와 봐봐. 리그 오브 레전드는 2010년 일러스트 이번에 되게 잘 뽑았어. 얘 누구야? 쓰레시야?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연 씨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 쓰레시랑 하기 싫은데? 호감도 작업. 쓰레시로 해야 되는 거지? 나와 이씨. 됐다. 세트 샀다. 퀘스트 어떻게 시작해? 아씨 깜짝이야. 나도 모르게 롤토체스로 들어갔네. 이건 누구야? 얘 누구지? 파도 소리가 들린다. 신비로운 유. 누구야? 설마 알인가? 때가 왔어. 따라와. 도움을 청해보자. 선택지를 선택해 응답을 드릴 수 있다. 뭐냐 이거? 안녕. 진짜 미연신가봐. 따라와. 냄새가 특이하구나. 여긴 어떻게 왔어? 길을 잃은 거야?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나한테 얘기하나봐. 기억이 나지 않아. 오는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런 일을 겪는 영혼들이 많거든. 그런데 넌 조금 달라 보여. 어쨌든 따라오든 말든 마음대로 해. 결국 모두 쫓고 쫓기니까. 그리고 여기가 바로 끝일지도, 시작일 수도 있지. 누가 알겠어. 혼란스러운가 본데 물어봐. 대답해 줄 테니. 우리 사랑에 빠진 뭐야 이거. 이거 불러보던데. 너 알이지? 상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구나. 이곳에서 사랑은 많은 의미가 있어. 시간이 영원히 간다는 점이라든지 감당할 수 있겠어. 너는 길 잃은 영혼일지도 모르겠구나. 네가 알고 있는 건 확실하지 않아. 자, 이 지도를 받아. 이곳엔 다양한 영혼들이 살고 있어. 영혼을 찾아봐. 길을 알려줄지도 몰라. 지도를 보고 찾고 싶은 영혼을 선택해.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 영혼 중에는. 그래서 넌 쫓을 거야 아니면 따를 거야? 잘 보고 있습니다. 뭐지 이거 도대체? 선택은 네 몫이야. 젠다 좋았네. 감사합니다. 영혼들이 어떤 말을 할지 두고 보자고. 나중에 보자. 여우는 사라졌다. 여긴 어디지? 어디야? 브론즈지. 신비로운 영혼을 만나서 결속을 강화시키고 여정을 마음껏 즐겨라. 뭐야?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 킨드레드 여자였어? 킨드레드 여자야? 야소이씨. 베인 카시오페아 리본. 야, 완전 미연시네. 아, 킨드 여자였어. 이거 고르는 건가? 티모랑 아리를 좀 해볼까? 아리 먼저. 아, 근데 아리를 내가 연습했는데 아, 안 될 텐데 이거. 정체불명의 목소리. 처음 본 얼굴인데 아닌가? 뭐야, 아까 봤잖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길이라도 잃은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 여기 어디지? 재밌네. 설마 너 영혼은 아니지? 냄새도 특이하고 말투도 뭔가. 여기 어떻게 왔어? 놀이 미연씨가 돼버렸다랄까? 물음표. 너 설마 구미호는 아니겠지? 아름다운 인간으로 변신한다구나? 고마워라. 안타깝게도 난 그냥 여우야. 아주 신비로운 여우. 아 그래? 내가 저기 스킨 소개해서 본 거 같은데? 너 진짜 아리 아니야? 어? 본 거 같은데. 이곳에 사는 모두는 영혼이야.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에 대해 잊어버리지. 아무튼 날 따라오지 않을래.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게. 싫으면 여기 있어도 돼. 빨리 결정해야 돼. 기억을 잃기 시작할 수도 있어. 호호. 여우가 앞서가더니 오솔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따라오라는 듯 신호를 보낸다. 헐, 아리다. 결속이 강화됐어. 이상하네. 전에 만난 적 있나? 됐다. 이제 어떻게 올려? 호감도? 아리 챔피언 파편 토큰 25개. 영데스 달성? 말도 안 돼. 아리 또는 영혼의 꽃 아리로 게임 플레이. 스킨 귀환하면 당연 잠시 아, 영데스를 어떻게 해요? 10데스는 가능한데. 정말이야. 삼성 아리 사용. 전략적 팀 전투.
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0대스 달성하거나 롤토체스에서는 삼성 아리를 하면 된다. 아, 그럼 이거 주네. 무료 아이콘. 아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건 뭐야? 따라와. 아, 감정 S가 되면 토큰을 주고 여기까지 가려면 A를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아리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리로 0대스를 어떻게 해? 롤토체스가 더 빠르겠는데? 삼성 아리가 더 빠르겠는데? 돼? 0대스를 어떻게 해? 보존으로 하라고? 보존으로 해도 포함되나요? 아, 가오가이치 형이 무슨 보존을 하냐. 롤한지 지금 몇 년째인데, 형이. 이 시즌부터 했는데. 보? 장난해? 응? 그냥 게임해도 줘? 아리로 해도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디오 뭐야, 이거? 다들 보전으로 깨긴 하더라. 그러면 이거랑 저기 티모 것도 미리 해놔도 돼요? 얘 D네. 티모 것도 하자. 티모랑 아리랑 몇개할수 있는 거 합시다. 기가 막힌 우연히 음식을 먹는다. 뭐야 이거 죽을 거. 해당채무로만 해도 돼요. 유미하실. 안 해도 오른다고? 해야 오르는 거 아니야? 아까 무슨 조건이 있던데? 정신을 차려보니 입안에 나뭇잎이 가능하다. 이런 미안해. 내가 장난을 좋아해서. 너는 누구지? 장난을 좋아하는 영혼이야. 가끔은 다른 영혼들을 괴롭히기도 하지. 티모. 장난을 좋아하는 영혼이다. 영혼의 꽃 티모니까. 형 그거 아무 챔프로 게임 플레이해도 호감도 조금씩 계속 올라요. 그럼 아까 조건은 뭐예요? 조건 하면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도와줘. 일단 다 받아. 조건 보너스야? 게임하면 기본 이건 뭐야? 호감도 주고 조건 달성하면 추가로 올려줘요. 그냥 하셈 보전에서도 0 데스는 힘들 듯. 티모 또는 영혼의 꽃 티모로 게임 플레이. 이건 그냥 하기만 해도 주네. 높은 시야 점수랑 뒤집게. 이게 쉽네, 또 티모는. 오케이, 티모도 받았고. 다 받아. 킨드레드. 킨드레드 여자였어? 거기 누구야? 그래, 어쩐지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니. 킨드레드 늑대야? 늑대는 추격을 아주 좋아하니까. 누가 좀 도와줘요. 98, 99, 100. 이제 찾는다. 여기 있었구나, 늑대. 내가 또 이겼네. 신난다. 킨드레드가 늑대랑 같이 이거였나? 킨드가 남자, 레드가 여자라고? 뻥치지 마. 이걸로 4396연승이야. 넌 0승이고. 그랬구만. 늑대는 소리 안 내도록 연습한다. 맞아. 킨드레드 근처에 뭐 돌아다니더라고. 그게 늑대였구나. 킨들 잘안 해가지고. 가면 쓴 거지, 이거? 인간치고 너무 창백하고 허약해 보인다. 안녕, 이 늑대는 혹시 친구니? 늑대는 아주 상냥하다. 그렇다, 아주 상냥하다. 우리는 같으면서 전혀 다른 존재거든. 게다가 쟤는 숨바꼭질 실력이 형편없어. 그래? 너 나랑 놀아줄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롤 오래 하신 분들은 아, 언제 롤이 이렇게 됐을까? 쯧쯧쯧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라나? 이런 거 없었거든, 옛날에. 늑대가 안 잡아온다고 약속하면. 이거 근데 미연신은 아닌데? 그냥 스토리가 있는 건가? 여자애가 왜 여기 있는 거지? D. 에픽 몬스터만 처치하면 돼. 아니면 킨드레드 또는 영혼의 킨드레드를 플레이하면 또 보너스 주고. 오케이. 꼭할 필요는 없구나. 일단 다 받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요요의 쓰레시. 유령검, 리그레 랜선. 태생부터 롤은 십덕 내 등불에 넣기 딱 좋겠군. 도망쳐보려고 하지만 악마의 마법이 당신을 속박합니다. 아큐?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누군지 말해주지. 나는 쓰레시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연계의 질서를 따르는 존재지. 말해봐라. 왜 도망쳤지?
엄마가 보고 싶어, 아빠가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길이는 아이다운 대답이야. 형 왼쪽에 오디오 눌러봐. 네? 소리 나요? 안 나, 안 나. 아까 눌러봤어. 더빙도 돼 있는 거 아니잖아. 어디서 왔지? 숲은 신비로운 공간이다. 내 친구들과 아이들의 공간이다.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거 말고 옛날에 그거나 해주지. 그 뭐야, 그 학교, 그 뭐냐, 롤 학교 스킨 그거 나왔을 때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영혼이 뭐 이건 별론 것 같은데. 마법 학교 차라리 그거 스토리나 봤으면 좋겠다. 전투사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다리우스가 일진이고 딱 와가지고 다리 거는 거야. 이지리얼 다리 거는데 비전 이동으로 피하는 거지. 넌 뭐지? 하하하하. 어? 다리우스 막 농구하고 막 농구 스킨 막 그런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영혼의 꽃은 조금 애매하다. 영혼 자꾸 영혼 타려고 하는데 뭐라는 거야? 길이를 아이야. 가자. 그렇게 해야지 이거 완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거부감 느끼려나? 이거 뭐야? 야 이거 이게 쓰레시라고? 저 뭐야, 인간인 시절 쓰레시인가봐. 와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게 원래 기본 스킨인데 이것도 많이 미화했는데 이건 뭐야? 공중제어 점수. 역시 미연식의 임진무다. 잠깐만. 야수. 야수. 쫙. 비명소리 확인. 멈춰. 악마의 소리야. 그쪽으로 가면 만나게 돼. 아, 악마의 소리야 그쪽이? 악마가 접근하고 있다. 잠깐만 실례하지. 뭐 울고 있다. 또 한 마리 처리했군. 그런데 너는 어쩐다. 제발 날 해치지 마.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당장 악마가 아닌지 확인만 하면 돼. 넌 확실히 아니군. 악마 너고 임마. 어? 사이언스 야수 너가 악마고 우리 팀의 악마가 너야. 저 악마도 한때는 사람이었지. 욕망으로 괴로워하는 필면의 영혼. 이 숲은 악마로 득실거리는데 왜 온 거야? 악마의 비명을 들어서? 조언은 하지. 위험천만한 몸을 찾아서 온 게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가는 편이 좋을 거야. 난 간다. 잡아먹히지 않게 조심히. 검객이 숲속으로 사라진다. 남자의 말을 모조리 무시한 채 당신은 그 뒤를 따른다. 턱시험도 약간 있네. 와 6개월. 그렇지. 야수 부끄러운 표정. 핑크라. 역시 남자는 핑크지. 야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미화시키니까 그래도 낫다. 봐봐. 와 때려 죽이고 싶어 진짜. 봐봐 얼굴 봐봐. 이거 야수 아이콘 보세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콘만 봐도 화가 나는데 많이 미화했어. 많이 미화했어. 얼굴만 봐도 때려주기 싶은데. 너무 화가 나잖아. 완전 잘 미화했네. 얼굴만 봐도 화가 나. 베인 누님? 이렇게 됐어요. 가면을 쓴 여인. 베인 맞아? 애시 쪽에 가까운데. 저기 여자는 몸을 돌려 떠나려 한다. 이봐 가지마. 스스로 해결해. 여긴 위험해. 목숨을 잃기 전에 떠나라. 그리고 따라오지마.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 덩치만 크고 나이값 못하는 녀석인가. 리본을 만져봐도 돼? 뭐야 이거. 선택지도 없어. 리본이 어딨어 이거? 뭐? 안돼. 이땀으로 녀석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지. 너 때문에 사냥감을 놓치면 그 자리에서 널 죽여버리겠어. 이제 저리 가. 뭐 움직인다.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화내는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츤데레 말고 화내는 스타일 뭐라 그러냐 그거? 뭐 있는데? 누님. 아 베인 누님 완전히 바뀌었네 이미지가. 이거 다 부끄러운 표정 왜 있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미화했다. 봐봐. 와 안경 깨뜨리고 싶어 진짜. 베인 얼굴만 봐도 안경 두 개 저거 수영장 안경 수경 저거 깨뜨리고 싶어.
깨뜨리고 싶은데 완전 미화 성공했다. 완전 미화 성공했어요. 아즈오랑 베인은 성공했다. 마스터 힌 없냐? 리븐 내 검은 어디에 있지? 너 혹시 내 검을 봤냐? 나 뒤에 뭐가 있다. 반드시 찾아야 돼. 내 검이 부러졌어. 검 원래 부러졌잖아. 검을 고쳐야만, 그래야만. 언제 나는 대체 언제 죽은 거지? 이건 뭐냐? 사람이었어? 영혼이 멀어지기 시작한다. 당신의 존재를 잊은 듯하다. 내 검은 어디 있지? 수백 개의 검파편이 땅에 널브러져 있지만 영혼이 찾는 검은 없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검파편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하루하루 검은 부러져만 가는. 검이 부러졌잖아. 다중킬 달성? 오케이. 아, 리븐 아니었어도 플레 갔는데 옛날에. 이 누님 누구야? 아가시오페야. 검은 머리칸의 여성이 당신의 몸을 휘감는다.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가 유난히 매혹적이다. 뭐야? 무슨 짓이지? 너도 원하잖아. 그래 여기까지 왔겠지. 욕망이 어지간히 강하지 않으면 이곳을 끌리지 않거든. 난 유혹의 영혼이야. 너보다 네 욕망을 더 잘하는 존재지. 그런 얌전히 있어. 내가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거 나와도 돼요? 롤 전체 훈련가 아니었어? 12세인가? 네가 뭘 원하는지 다 아니까. 뭘 원하는데? 저항할 새도 없이 당신 점점 정신을 잃는다. 욕망은 위험한 것이다. 카시오페아 누님. 너무 다르잖아. 아이콘이랑. 다른 게임 아니야? 뭐 안 했지? 아, 여기 새로 나온 릴리아라는 새로 나온 캐릭터. 그 히오스에 똑같이 생긴 애 있는데 루나란가? 깡통깡통 뛰어다니는 얘도 깡통깡통 뛰어다니더라. 뭐야, 이누님이 제일 퀄리티 높네. 그쵸? 안녕 사슴정령. 안녕. 있잖아 난. 왜 옷을 입고 싶어? 여기 영혼들에겐 옷이 필요 없는데 설마 살아있는 거야? 아, 나보고 왜 옷을 입고 있냐고? 아, 이 사람들 지도 입고 있으면서? 영혼들은 원래 옷을 안 입어도 되나봐. 옷이 필요 없으면 어쩌면 아마도 저리 치워주면 부탁할게. 하지만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살아있다는 말은 하지만. 나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날 도와주면 나도 널 도와줄 테니까. 영혼 세계의 법을 따르는 수밖에. 영혼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옷을 벗는다. 옷을 두고 영혼을 따라간다. 릴리아는 처치 관여 2회 이상 달성하고 게임 승리 혹은 릴리아로 하기. 아무 은하계에서 승리하기. 미션이 죄다 스킨 끼는 거 말곤 풍령한테 불가능한 미션이잖아. 뭔 소리야, 저거 쉽네. 나 다 받은 건가요? 뭐뭐 하면 돼. 응? 이건 뭐야? 스킨은 다 나와요? 있으니까 스킨 끼고 보너스까지 받으려면 아무튼 잘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쵸? 이제 한번 가볼까? 스킨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